비밀 얘기 있다고 차로 불러놓고는 기껏 한단 얘기가 박건우야? 너 대표님 존경하지? 그게 박건우가 뻘짓하는 거랑 뭔 상관이야? 대표님 사업 무사하게 무리 없이 굴러갔으면 좋겠지? 넌 졸릴 때 꿀잠 자고 싶지 않냐? 당연한 걸 묻고 있어. 도미노 같은 거야. 뭐? 박건우 씨, 지금 분위기로는 무슨 문제를 일으키고 말 거야. 그거 알게 되면 대표님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, 승패가 어떻게 날지 몰라도 두 사람 모두 위험하게 돼 있어. 네가 그걸 어떻게 막으려고? 하긴 네가 도와줘야지. 야, 인마. 그러다가 대표님한테 걸리면 난 한번 잘린 몸이다. 나도 마찬가지야. 위험한 거 아는데 대표님 위해서 이러는 거야. 관둬. 집어치워. 너 꿈도 꾸지 마. 다가. 난못 들은 얘기다. 그 자식이 뭘 어쩌려는 건데? 날강도 같은 자식들, 내가 가만히 안 있어. 무슨 설사서 내가 복수를 하고 말 거야. 그러니까 천하금융 손기태 사장한테 감금당하셨다고요? 재단 출연금 안 내면은 공을 덥석하라고. 무슨 재단인데요? 그 손유성 회장이 만드는 재단이 하나 있어요. 성북동 어르신 피자금을 관리한다나 뭐라나. 손 회장도 허울 좋은 껍데기야. 실제로 뒤에서 주무려는 건 그 서희경인가 무언가인가 불려오라고. 갤러리에스 서희경 말입니까? 다들 한 동석이지. 내가 그것들 가만 안 둘 거야. 재단 급하게 만드느라 구린구석이 한두 군데인 줄 아시오. 방금 말씀 더 자세하게 변호사 앞에서 해주시죠. 무진그룹이 왜 이쪽 일은 기웃거리는 거요? 박무삼 회장님 밀명입니다. 협회하고 원만한 관계 유지하려면 내부 사정을 알아야 하니까요. 도와주시겠습니까?